우선 제가 연예부 기자님들을 많이 뵙기는 했는데 인터뷰는 많이 해봤지만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는 사실 안 적이 없어가지고 연예부 기자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아서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녹음해뒀다가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분들의 인터뷰에서 그런 눈빛, 애티튜드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됐을까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와,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정말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 두개좀 어떤 그 연예부 기자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에피소드요? 인상적인 것들. 아, 그냥 인상적 죄송해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뭐 같은 맥락입니다. 네. 아,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가 보통 기자님들을 볼때 굉장히 표정이 건조하고 그쵸.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그냥 기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사심이 섞이는 거가 스스로도 약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마음들이 약간 인터뷰를 할때 그런 드라이한 톤들, 드라이한 눈빛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. 사실 저희가 제작 발표회를 하게 되면 이게 기자님들과 함께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렇게 되면 의례 긴장이 더 되기 마련인데 네.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또 요런 비하인드가 또 있네요. 네. 우리 소진 씨께서 굉장히 저한테도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. 아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